안녕하세요. 써니투데이 가족 여러분. 자, 오늘은 제가 그 YBM 그 books.com이라는 사이트에서 자료를 찾다가 이 YBM 출판사에서 나온 기출 문제 교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점수대별로 교재 선택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초보자들은 이 토익 기출 공식 입문서 요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꼭 입문서라 그래서 문제가 쉬운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제 요거 교재로는 한달 동안 합숙해서 제가 강의를 대학교에서 한 적이 있는데요. 이제 요두권 가지고 다 해봤는데 난이도가 그래도 제법 좀 있는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800점대까지는 내가 좀 문법 부분 좀 정리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공식 종합서를 가지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것도 분량이 좀 됩니다. 근데 두께에 비해서 그렇게 문제 수가 많은 편은 아닙니다. 요거는 800점대까지. 그리고 이제 실전 문제 풀고 싶으면은 총세 가지가 있거든요. 처음에 나왔던 게요 기출문제 5세트. 요게 2016년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5세트가 있겠고요. 뭐 난이도가 뭐 옛날 문제라고 해서 저는 꼭 쉽다라고 얘기는 드리진 않습니다. 뭐 최근 게 어렵고 옛날 게 쉽고 이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예, 제가 이제 학생 통해서 알게 된것 중에 하나가 요 5세트 중에 아마 그 12월 달 문제가 있었나? 그런데 12월 달 문제가 어려웠다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RC 부분이. 아무튼, 아, 맞아요. 예, 이게 12월 달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가능하면 뭐 쉽든 어렵든 기출 문제는 풀수 있으면은 최대한 많이 푸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볼륨 1이 그 다음에 나왔었고요. 요게 2007년, 17년도에 나오고, 요게 2018년도에 나오고, 요게 2019년도 12월 달인가 그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이거 이제 볼륨 1이 또 쉽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볼륨 1은 2017년 문제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예, 총 10세트인데, 실질적으로 기출 문제는 앞에 7세트가 기출 문제입니다. 예, 그건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암만 해도 기출하고 기출 변형하고는 차이가 있거든요. 예, 기출. 그래서 무조건 기출이라고 해서 기출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출판사에서도 이 기출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곤 하는데 그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어요. YBM 출판사에서 좀 태클을 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써 있네요. 기출 앞에 7회분이고 예상 문제 3회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볼륨 2가 이 마지막으로 나온 건데 10세트 중에서 한 세트가 올해 2020년 문제였고요. 나머지 9세트가 2018년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 일단은 풀세트로 풀 수가 있는 게 제가 한번 따져보니까 대충 한 20세트 정도가 나옵니다. 예, 그거는 제가 카드로 한번 또 관련 영상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가장 추천하는 토익 문제입니다. 해커스 문제 같은 경우도 보통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해커스 문제를 많이 푸는데요. 해커스 문제의 단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토익 문제 경향하고 좀안 맞는 것들이 특히 많습니다. 특히 모의고사 시리즈가 1, 2, 3, 4가 있는데요. 실제 시험보다는 어려워서 그게 실제 시험 볼 때는 뭐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덜어 하는 학생이 있는데 암만 해도 그 정답을 선택하는 어떤 기준 판단에 있어서 실제 시험 문제 풀 때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LC 같은 경우는 좀 실제 시험보다는 파트 3, 4 정답 고를 때 패러프레이즈가 좀 심하던지 예,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선택 잘 해주시고요. 제가 그래도 가장 추천하는 것은 기출 문제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연습하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YBM에서 나온 기출 문제 시리즈
입문서 종합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